안녕하십니까. 엑소호텔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네무로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4월 11일 15시 39분, 네무로 남동 해역에서 3.8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 이 네무로 같은 경우는 일본의 최동단인데요. 동쪽 끝입니다. 근데 이 네무로 같은 항상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게 홋카이도면서 이 쿠릴열도와 캄차카 반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지진이 날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근데 알류산 열도와 그 쿠릴열도, 캄차카 반도가 함께 어떠한 지각 변동에 의해서 큰 지진을 홋카이도에 일으킬 경우에 네무로 같은 경우는 이 네무로나 쿠시로, 여기 항상 쿠시로 아니면 네무로입니다. 위치적으로는 물론 도마리 원전 같은 경우는 저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북서쪽에 있죠. 북서쪽에 있긴 하지만 위험한 겁니다. 이게 홋카이도가 뭐 이렇게 큰 곳이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그 도마리 원전 같은 경우도 이 위치적으로는 네모로하고 좀먼 거리에 있긴 하지만 저 홋카이도 자체는 작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리 원전이 도마리에 지금 3개의 원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마리 원전에서 지금 30년간 삼중 수소 배출 축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신뢰 문제도 있고 주변 국가들이나 그 홋카이도 국민들, 홋카이도 시민들 역시도 이렇게 어떤 배신감을 느껴야 되는 거고 상당히 국민들이 인정 일본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만에 하나 정말 이 홋카이도에서 지진이 날 경우에는 지금 또큰 문제가 뭐냐면은 예전에 홋카이도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그게 쓰나미가 와서 서일본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쳐서 대한민국 동해안이 이때 피해를 봤던 적이 있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동일본만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만약에 서일본으로 해가지고 칠 경우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큐슈 쪽으로 치게 되면은 큐슈 쪽에 보면은 그 건카이 원전이 그네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센다이 원전이 두 개가 있죠. 큐슈 쪽이 만약에 지진이 나면은 그 건카이와 이 센다이 이두 개를 그러니까 폭발을 할 경우에는 이제 바로 대한민국의 바로 그 쓰나미 및 원전 폭발에 의한 그런 피해가 다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또한 큐슈 쪽 바로 위쪽에 그 시마네 원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시마네 원전 두 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마네, 겐카이, 센다이 세 개, 시마네, 겐카이, 센다이 요세 개가 지금 대한민국의 바로 주변에 있는 총 8개가 되죠. 시마네에 원전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겐카이에 그 원전이 네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센다이에 원전이 두 개가 있죠. 이런 8개의 원전이 다 대한민국 바로 제주도와 그쪽에 있는 겁니다. 그쪽에 영향을 줄수 있는 바로 그 앞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일본 기상청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큐슈 북섬 쪽을 경계를 하고 있고, 뭐, 난카이는 본인들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조사했는데, 지난번에도 그때 몇년 전에 그 조사, 난카이 조사하고서 뭐,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글쎄요. 와카야마 현에서, 그 뭐, 저 지진 났지 않습니까? 어젠가 그젠가? 그러니까 뭐, 그게, 사실 뭐, 난카이 트러프가 뭐, 문제가 없다는 걸 우선 믿어야겠지만, 물론 기상청 보고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큐슈에서 지진이 겐카이 원전 4개와 센다이 2개, 시마네 원전 총 8개의 원전이 폭발을 하게 되면 제주도 및그 근방은 어떻게 되냐는 얘기인 거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조건 동일본 쪽의 동쪽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서쪽으로 칠수 있는 겁니다. 서쪽 위로 칠 경우에는 지금 시카 원전 두개 있죠. 그다음에 미야마 원전 지금 3개 있고 다카하마 원전 4개 있어요. 동쪽으로 치더라도 역시 바로 만약에 큐슈 쪽으로 동쪽으로 치더라도 이카타 원전 3개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도쿄 서쪽으로 치게 되면은 그쪽이 완전히, 그쪽도 완전히 지금 시카두기 있고 완전히, 그다음에 술가 완전 2개, 그다음에 미야마 완전 3개, 그다음에 오히 완전 4개, 다카하마 완전 4개. 이 버스 몇 개예요? 이게 다 폭발하면은 바로 그냥 강원도 및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이 지금 오염수를 글쎄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오염수를 버릴 생각을 하지 말고 원전 제로 선언을 하고서 원전에서 우선은 원전을 우선은 탈피를 해야 돼요. 아니 왜 원전을 계속 주장 계속 원전을 가지고서 뭘 원하게 로카슈무라 그거 맞듯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내년부터 뭐 제철이 시작한다면서요 그 저기 그 제철 공장 그 제철이 과장에 있는 로카슈무라 거기서 뭐 플루토늄 1000개를 뭐 핵무기 100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무기를 막말로 얘기해서 일본이 핵무기 100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거 뭐 사용할 국가 누구한테 쓸 거야? 핵무기 1000개 있다 그래서 뭐 그거 뭐 누구한테 쓸 거야? 일본은 그 괜히 그냥 그거 너무 그런 글쎄요 제가 좀 약간 이 얘기는 조금 오바인 거 같지 아니 오해의 여지가 있어 솔직히 그렇습니다. 굳이 왜 그렇게 플루토늄을 가져가려고 하냐는 얘기인 거죠. 위험한 플루토늄을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아오모리 쪽에 아오모리에도 그 뭐죠? 히가시도리 원전 그 있잖아요. 또 하나. 그 아오모리 바로 앞에 있어요. 그 히가시도리 원전.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원전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후쿠시마에서 그 원전이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죠? 후쿠시마의 다이치 원전 6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4개가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손상을 받아가지고, 그때 2011년도 쓰나미 때. 그러면서 이제 그것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6개 중에서 4개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여기 데미지를 얻은 거. 그것만이 지금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것만이 아니고 또 후쿠시마에 그 다이니 원전도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도카이 지역에서 대진이 날 경우에 지금 우리 도카이, 난카이, 돈카이 대진 얼마 전에 도카이 대진 얘기 나왔었잖아요. 도카이 대지진이 많이 발생한 도카이에도 지금 원전이 있어요. 도카이 원전 하나 있어요. 도카이 지역이 바로. 난카이 와카야마 있죠? 와카야마에도 지지 거기 저 원전이 있어요. 하마오카 원전이라고 3개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원전들을 왜 이렇게 만약에 그 와카야마 그 어저께 그 지진 난데 거기에서 만약에 그 거기 그 내륙이었지 않습니까? 그 지진이 만약에 좀한7.0 정도 그러면은 진짜 그 어떨 거예요? 하마오카 원전이 그 와카야마에 바로 있는데 그 원전 폭발 3개나 있지 않습니까? 와카야마에. 그 약간의 원전 3개 폭발하면 어떡할 거예요? 와카야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멀지도 않아요. 물론 동쪽에서 그런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와카야마 위쪽에 바로 그 미야마 원전도 있고, 다카하마 원전 있고, 오이 원전 있고, 만약에 그쪽에서 나면 와카야마 좀 위쪽으로 나버리면 어저께, 그것도 그 대한민국으로 파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기,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지금 13일 날 결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오염수 배출은 하지 마시는 걸로 결정을 하셨으면은, 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큰 도움입니다. 감사드립니다.